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는 유관기관의 정책 담당자를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술보증기금 강낙규 전무이사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보증기금의 지원 실적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가능성에 투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함께 뛰는 희망의 금융, 기술보증기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를 열어가고 도전하는 기술기업의 파트너, 기술보증기금 강낙규 전무이사를 만나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가 예를 들어드리면 오히려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요. 그간에 어떤 것들을 지원하셨는지 조금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크게 혁신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한 5가지 정도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기술이 가장 많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데가 대학교, 정보출연연구소, 그리고 대기업 연구소입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교수들이나 박사들, 연구원들이 나와서 사업을 한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U테크밸리, R테크밸리, M테크밸리라는 3종 세트를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에는 55개 대학교에 921억 원을 지원했었고 금년 6월 말까지 40개 기업에 73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는 금액은 적지만 이게 95개 기업체의 대표가 대학 80%가 대학 교수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 대학 교수님이 창업을 한다면은 한 기업당 30억 원씩 연대보증 없이 지원하고 그 대학 교수님은 기술은 알지만 마케팅 능력이 없기 때문에 컨설턴트를 붙여가지고 그쵸? 자금과 기술과 마케팅과 다양한 부분을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3년 정도 지나면 이 효과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 혁신성장에 큰 견인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그 9개 테마, 45개 분야, 275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2조 8,200억 원을 보증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R&D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6월 말까지 약 9천억 원을 지원해서 혁신 성장으로 도약했고 다음으로 기술 이전을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교가 그 국가 R&D 자금을 받아서 그 결과물로서 그 IP, 그 지적재산들을 우리 중소기업에 이전했었는데 네. 작년도는 528건, 금년도는 약 255건을 이전했습니다. 기술 이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아시다시피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계속 짧은 라이프 사이클에 계속 R&D를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은 자금은 또 부족하고 그렇죠. 인원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R&D나 실패 두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나 대학교에서 이전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R&D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 이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는 신규 5조 중에서 약 76% 정도를 그 기술 창업기업에 설립 후 5년이 창업기업에 지원했었고 끝으로 보증 연계 투자 부분들을 설립 후 5년 이내 창업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이번 그 5월 28일 날 기술 보증 기금 법이 개정돼서 네. 투자하는 총액 한도가 기본 재산 일반 기업으로 보면 자본금의 10%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20%까지 확대됐습니다. 금년도는 약 3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은 있는데 내년에는 약 600억 원 정도를 확대해서 두 배로 확대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활성화됐던 것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러 대학교와 연구기관들 기술도 있겠지만 네. 그거를 지원하는 많은 VC들이 투자했기 그렇죠.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VC를 또 투자했는데 한계가 돌아왔을 때는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은행에서도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처럼 네. 기보도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대한민국의 그 펀드를 통해서 VC들이 투자한 그 기업체에 또 자금 한계를 투자 연계형 보증이 돼서 또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약 천억 원을 지배할 계획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저희들이 혁신형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작년 12월 달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혁신형 기업과 비혁신형 기업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네. 혁신형 기업은 설립 후 8년까지 계속 직원들을 고용이 높아지고 맞아요. 있고 그리고 8년 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반면에 비혁신형 기업은 설립 후 3년까지는 고용이 올라갔다가 3년 지나면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혁신형 기업이 대한민국 그 성장의 견인을 하기 때문에 혁신형 네. 기업에는 투자나 보증 지원이 확대돼야 되고 그럼 비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는 R&D를 통해서 혁신형 기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만드는 제조 같은 건 그냥 일반 제조업이지만 그 담배 한 가지 RFID 칩을 꼽으면 담배 한 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몸에 대해서 일산화탄소가 쌓이고 그렇죠. 타르가 쌓이면서 혈당량이 얼마나 높아지고 혈압이 얼마나 높아지고 그래서 담배 한 가지 피움으로 인해서 병동동안 약 며칠 동안의 생명이 단축된다는 이런 식으로 그게 다 4차 산업혁명입니다. 맞아요. 일반 제조와 바이오와 ICT가 협력돼서 이 일반 전통 제조업이 혁신형 기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R&D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혁신형 기업들에게는 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보증, 투자에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역할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